XSFM입니다. PODERA 좋은 원단으로 매일매일 입고 싶은 언제나 마스에르. 자, 이미 이제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던 분들이 꽤 많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네. SK 엔카지경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187회 대전은 팟캐스트 시대 공개방송에 오늘 마지막 사연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네, 마지막 사연은 서지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이분은 벌써 세 번째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버스에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는 아저씨한테 임신 축하해주면서 자리를 비켜주신 그분입니다. 그리고 본인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0892 892. 네. 892의 그분입니다. 네. 그때 이분이 이제 사연을 보낼 때. 학생이셨죠. 한 번은 고3이었고. 네. 한 번은, 아, 그죠. 두 번 다 고3이었죠. 네. 지금 이제 수능을 보셨을 거예요? 그쵸. 네, 보시죠. 안녕하세요. 지금은 재수생이 된 0892 서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3 내내 팟캐스트나 듣고 앉아있다 했어요. 여기까지가 서지현 씨 좋게 돼. 사필 규정이다. 이제 내년에는 비슷한 그 맥락으로 다시 안녕하세요. 삼수를 하고 있는 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수시 발표가 하나 둘 나고 있는 지금 차를 타고 할아버지 댁에 재수 고백을 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이 12월 달이니까 약간 올해 고3이셨었나요? 네, 올해 고3이었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마음 먹은 겁니다. 마음을 이제 요번에 네. 드신 거군요. 그러니까 이런 재수생들이 있죠. 마음 드신 거 참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드셨다라는 소리. 마지막 마지막까지 이제 수시 정시 다 해보고, 그렇죠. 결과를 본 다음에 이제 아니야 맞춰서 가지 뭐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가채점을 해본 뒤에 자신의 호칭을 재수생으로 바꿔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네. 예, 서지현 씨는 그 부류신 것 같아요. 차를 타고 할아버지 댁에 재수 고백. 아, 저도 이제. 이 마음을 정말 이해합니다. 그 조이 형 저걸 두 번 해봤거든요. 그렇죠. 재수 때는 사실은 이제 뭐 친척들한테 고백하러 가는데요. 삼수엔 주로 이제 동해 바다, 뭐 일출, 뭐 이런 거 낙산사 이런 데를 가게 되죠. 네. 아버지께서 갑자기 저 할아버지 댁으로 가는 차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께서 갑자기. 갑자기. 네 피라미드 파워라고 하나. 라고 하셨습니다. 가로 열고 아버지는 경북 분이십니다. 가로 닫고.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피라미드 파워. 저는 들을 생각이 없다고 했으나. 아, 정말 그 바람직한 서지현 씨. 합리적인 딸입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직설적으로 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전에 사연도 보면은. 네. 그리고 이런 걸 처음에 너 땡땡이라고 알아? 하면서 그쵸. 개념을 물어보면서 말을 하기 시작한 사람은요. 그쵸. 듣기 싫다고 해서 멈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잘 선택한 거죠. 알든 모르든의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듣기 싫다. 자신의 의지를 먼저 표현한 거는 상당히 좋았는데 하지만 네. 이미 피라미드 파워에 꽂힌 아버지는 그것에 대하여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아 잘 생각나지 않지만 대충 적어보자면 옛날에 어느 사람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네. 피라미드 모양의 삼각불 앞에 무언가를 뒀더니 그게 썩지도 않고 미라처럼 됐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라가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과정에 대해서 뭐 TV나 이런 데서 많이 본 적이 있는데요. 과정이 상당히 많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나도 신기한 나머지 상한 면도날을 삼각불 안에 넣어놓고 3일 뒤에 보았더니 새 것처럼 되었고. 아, 근데 이거는 저도 기억나거든요. 이거는 사실 관계로 따지면 사실이에요. 그래요? 예. 네. 칼날이 다시 쓸 수 있는 정도로 복원이 됐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막, 이게 그래서 계속 재생산되는 거거든요. 완전 허무 맹랑한 얘기면은 조금 빨리 그 폐기됐을 텐데 어떤 부분은 그 현상은 일어나요. 근데 그게 늘, 이 의심의 눈초리. 그 어느 때보다도 저를 싫어하는 눈초리가 이렇게.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느냐 어떤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반대의 경우가 일어나지 않느냐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되게
유명한 그거기 때문에 뭐 미국의 어떤 대학 여러 대학에서도 연구하고 했는데 결과는 다르게 나왔다. 분석에 대해서 답을 못 냈다. 이런 거 이런 수준으로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잊을만 하면 뭐 방송에서 다루고 뭐 서프라이즈 같은 데서 네,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 네. 아, 정말 표정이 안 좋네. 장준 군이 믿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믿고 있는 건 예. 아니고 어떤 그 애매한 위치에 있다. 이 피라미드 파워라는 것은 여전히. 예. 제가 읽지 말까요? 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삼각형 형태가 기를 모아서 어쩌고 저쩌고 폴라로이드로 피라미드 사진을 찍어보니 기가 상승하는 기운이 어쩌고 저쩌고. 폴라로이드로 기가 상승하는 기운을 찍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흔들리면 됩니다.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우주의 기운이 점점점 뭐 이런 유사 과학이었습니다. 문단을 띄어서 주셨거든요. 지현님께서 아마 이제 본인이 정한 카테고리 네. 유사 과학 유사 카테고리라고 네. 말씀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는 이전에 이 글의 제목이 뭐 아버지가 유사 과학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아버지께서는 이전에 지구가 평평하다는 지구 평면설을 무려 일주일 동안 주장하신 분이었습니다. 되게 가족들이 애정이 넘치네요. 일주일 만에 이걸 말리다니. 1300년대 분은 아니실 것 같은데 뭔가. 네. 일주일 동안 주장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재수학원에 들어갈 몸이지만 남은 시간 내내 피라미드 파워를 들을 자신은 없었던지라 그것은 유사과학이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답이 나무 위키에도 적혀 있지 않느냐. 부전자전의 느낌이 많이 나죠. 예. 나무 위키에도 적혀 있는데 왜 그러냐. 그걸 또 네. 소리 내서 말했어요. 네. 아버지한테. 라고 차단했지만 밥 먹는 내내 피라미드의 대단함에 대한 아버지의 설명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귀에서 피가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끊이지 않는 그것에 말려보라는 뜻에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두 분의 대화 내용이 암담했습니다. 아빠, 아니 그 피라미드가 진짜로 그렇다니까 가네. 이거 저예요? 네. 경상도 사투리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또. 잘했나요? 표정이 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아니 봐봐라고. 내가 그걸 왜 봐야 되는데 전파 낭비다. 아 진짜. 점점 이상해지죠. 아 진짜 아이고. 집에 가서 실험해봐라. 그게 되나? 하면 믿을 거가. 알았다 그래. 이 부분은 좀 다른 그 관용권과 알았다 그래라는 거는 그냥 해봐라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듣기 싫다이기도 하죠. 아, 그런가요? 예. 네. 사실 어머니도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풍수지리입니다. 갑자기 대화의 주제는 풍수지리로 바뀌고 공수가 교대되었습니다. 엄마, 잘 때 머리 방향을 화장실 쪽으로 자면 안 된다 카네. 근데 이거는 풍수지리는 화장실을 특정하지 않지 않나요? 그 뭐 동쪽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는 처음 듣는데. 글쎄요. 뭐냐? 피라미드 파워도 꼭 칼날을 특정하진 않아요. 아니에요. 풍수지리는 화장실. 근데 관객분들 유사과학을 되게 싫어하시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네. 중요하지 않다라는 집에 가면 꽤 많이 듣는 말이긴 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런 유사과학은?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무튼 잘 때 머리 방향을 화장실 쪽으로 자면 안 된다 카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래서 반대로 자잖아. 언제부터? 어젠가 그젠가. 아 같은 방송을 보셨나 봐요. 어젠가 그젠가 같은 방송을 보신 것 같습니다. 둘이 왜 결혼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풍수지리를 믿는다는 게 아니고 안 좋은 건 예방하면 좋잖아. 라는 이유로 항변하셨지만 그렇죠. 대부분의 이런 것들이 계속 네. 반복되는 이유가 특별히 나쁠 게 뭐 있냐라는 걸로 이제 무마되잖아요. 네. 됐다는 증거가 있다에서 출발하면 안 됐다는 다른 증거를 깡그리 무시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러한 논리로 침해되는 건 이제 프라이버시 같은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요? 네. 그것을 보시고 아, 안 된다. 내 자식. 그래서 방을 다 바꿉니다. 구조를. 제가 MT에 갔다 온 동안 집이 삼각불 모양으로
방의 구조가 밖에 있었어요, 제가. 네. 아,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뭐를 보시고 바꾸신 거예요. 수많은 비밀들, 방 안 곳곳에 감춰놨던. 그리고 프라이버시들. 근데 프라이버시가 비밀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내가 막 그, 막 되게 싫어했더니, 야, 뭐, 정리할 거는 다 뭐, 모르는 것들은 다 저쪽에 모아뒀고, 막 이런 식으로 안심을 시키더라고요. 네. 어머님이 말씀하신 모르는 건 뭘까요? 그래서 그 제가 말한 프라이버시는 그런 게 네. 아니다. 네. 제가 이쪽을 벽을 두고 자면서 늘 그 당시에, 데스크탑 있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잤어요. 헤드폰을 끼고. 아, 네네네. 근데 구조가 바뀌니까 밤마다 노래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어폰으로, 헤드폰으로, 몰입돼서 듣는 게 정말 잠자기 전에 낙이었거든요. 네. 근데 방 구조를 마음대로 바꾸시면서 밤에 되게 소중했던 추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머리 방향이 정반대로 갔다. 네, 그리고 컴퓨터 위치랑 다 완전히 당신들 뜻대로 돼버리는 바람에. 네. 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소중한 취미가 없어지는 게 프라이버시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류의 소중한 취미가 프라이버시다. 라고 했더니 그때 좀 처음으로 이해하셨어요. 이해를 하셨어요. 부모님들이. 그전에 프라이버시는 그냥 잡지 같은 걸 숨겨놓은 거 정도로. 부모님들이 자식이 숨겨봐야 포르노가 단 줄 알아요. 예.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렇게 얘기했더니 좀 아, 그 부분은 미처 생각 못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무튼 자꾸 뭐 나쁠 게 뭐 있냐 아, 뭐 혹시 모르니까 해봤다 이런 걸로 자꾸 프라이버시들이 좀 침해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이제 그 서지현 씨는 두 분이 왜 결혼을 하셨는지 알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두 분이 결혼해서 네. 유사과학보다는 나무위키를 신봉하는 딸을 그렇죠. 키우셨어요. 네. 풍수지류와 피라미드 파워가 만나서 네. 나무위키가 나왔다. 인류는 열렸어요. 예. 이런 방식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네. 크게 혁명을 이뤄내지 못해요. 아버지는 정말로 피라미드 파워를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피라미드 파워가 유사 과학인의 아니네를 싸우다가 실험을 해보겠다며 회사에서 만든 피라미드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이 부분 좀 의아하죠. 회사에서 만든 피라미드라는 것이 피라미드를 만드는 회사에 다니시는 건지 아 한국 피라미드 공업 아니면 회사에서 지위가 높으셔서 피라미드를 만들 시간이 있으셨던 건지 네. 네 아무튼 회사에서 피라미드를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로는 피라미드 안에 바나나 한쪽을 넣어서 놓고 피라미드 안 속에다가 넣었다는 뜻이죠. 다른 쪽은 그냥 둔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바나나 갈변 실험. 이름이 있더라고요. 네, 간 바나나. 그 승자는 걸어놓는 거 아닙니까, 결국? 바나나가 그렇죠. 착각을 해야 되는데. 네. 무중력 파워, 막 이렇게 돼갖고, 중력 파워라고 해야 되나요? 중력 파워. 자, 바나나 갈변 실험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 남았죠. 다른 하나는 당신 머리에 쓰고 계십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본인이 가만있어 봐. 이게 저 칼날 얘기할 본인이 날카로워지나요? 갈변을 안 하겠죠, 본인이. 피부과학이구만요. 그래요. 바나나 갈변 실험과 본인이 쓰고 있는 상태가. 아, 뒤에 지금 보고 계세요? 나왔군요. 사진이 나왔군요. 네. 이게 바나나 갈변 실험이 아니라 이게 아버님. 아버지 실험입니다. 아버지가 바나나란 뜻이 아닙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아버님이 지금 아버지가 예,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 예, 서진 씨가 보내주신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네. 아버지가 삼각부를 쓰고 빨래를 개고 계시는 사진을 보고 계세요. 그 다행이에요. 빨래를 개주시는 자상한이라기보다 네. 빨래를 개주시는 아버지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그러셨으면은 네. 더 싫었을 것 같아 가족들이 할 일은 하신다. 저는 종이 꽃가를 쓰고 빨래를 개는 모습이 너무 웃겨서 옆을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하지만 사연을 남기기 위해서 짤방 하나는 간직해 두셨어요. 그렇죠. 지구 평면 설 때처럼 일주일이 지나면 그만 말씀하시겠지요. 하지만 서지현 씨는 일주일 안에 나무 위키를 포기할 것 같진 않아요. 당신이 더 오래 갈 것 같다. 네. 이 사연이 지금 어제 저녁에 왔으니까 그렇죠. 예, 6일 내로 결판이 나야 됩니다. 또 사연을 쓸 때까지 즐거운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서지현 씨 사연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우리는 특히나 가장 높은 비율로 우리 부모님 네네. 지난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박보람 씨였나요? 우리 조부모님 그렇죠. 목을 졸라서 예, 유사과학과 손녀의 살인의학 이런 것들을 경험하곤 해요. 네. 예, 토를 멈추기 위해서 호흡을 끊는 보통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한테 많이 듣게 되잖아요. 모르겠어요. 그 포인트는 이게 제수를 하고 가는 차 안에서 네. 전 사실 여기 처음에 읽었을 때 피라미드 파워가 그 서지현 씨가 이제 제수를 하는 상황에서 피라미드 파워를 말씀하셨길래 그게 뭐랄까 딸을 위해서 네. 앞으로 이제 제수 생활 뭐 힘을 얻거나 뭐 명상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본인이 관심 있는 걸 그냥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네, 딸은 되게 힘든 상황인데.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재수학원에 입소하려고 가봤더니 학원 전체를 커다란 피라미드. 피라미드로 아버지가 일부러 덮어놓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생각은 들어요. 그, 저, 뭐, 우리 부모님 이렇게까지 많이 엉뚱하진 않으신데. 네. 그래도 가끔씩 이게 이제 이거에 가장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일의 본질이 지적 호기심을 건드리잖아요. 실제로. 본인의 그거를 항변하기 위해서 나의 지적 서지현 씨 아버님의 그렇죠 예, 지적 호기심을 건드려요. 그게 서프라이즈에서 보신 거든 스포츠 신문에서 읽으신 거든 오호라 재밌는데 하고 머리로 즐거워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머리를 써서 즐거울 취미는 필요해요. 근데 머리 많이 쓰면 또 힘들어요. 네 딜레마군요. 예, 그 피라미드 파워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없어지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사이에서 그 생각은 들어요.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지금 피라미드 파워에 어떤 정도는 중립적인 입장을 표했다라는 건 부모이기 때문이라는 건가요? 제가 아, 안승준도 한 20년 남았다. 그러니까 저도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안승준네 집에 이제 예, 따님이 대학교 갈 때쯤 되면 네. 바나나 하나는 거기 안쪽에 차에서 얘기를 너 피라미드 파워라고 하니? 그러는 날이 올 것 같다. 그럼 이제 우리 딸은 그 시대의 어떤 매체를 레퍼런스 삼아서 네. 저를 무시할 날이 오겠죠. 네. 나무나무 위키 베다에서 그랬다고. 네. 예. 라고 이야기하겠죠. 네. 이렇게 유사과학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던 여러분에게 동정을 얻고 갑니다. 마지막에 마무리를 급. 네. 아, 우리 저 유사과학 같은 거 하나 오늘 아침에 믿게 된 거 있어요. 그 아침에 칼국수가 유명하다길래 왜냐면 또 대전역에서 여기 오는 길이니까 다 같이 일로 왔어요. 오늘 노는 날이더라고요. 제가 호언장담을 여기가 맛있대! 놀기도 하지 이러면서 저를 비웃더라고요. 그 옆집에 만두전골을 팔더군요. 들어갔어요. 가서 제가 이제 화장실 갔다 나오니까 모두가 충격을 받은 상태인 거예요. 아주 독특한 인덕션 레인지가 있었어요. 아주 얇은 두께에 요만한 작은 크기에 냄비 받침인 줄 알았죠. 냄비 받침 같이 생겨서 조그마한 리모컨으로 온도를 조절해 주는데 저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구라치고 있네. 어디서 손님이 바로 앞에서 있는데 이게 전열기구라고 거짓말래? 1분 후에 팔팔 끓는 거예요. 서울에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아 정말요라고 지금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맨 앞줄에 계신 분께서. 정말 본 적 없습니다. 저도 본 적이 없었어요. 예. 앉아있던 여섯 사람의 머리를 모아서 아 이거는 카이스트에서 누가 만들어가지고 마치 그 진돗개가 진도대교를 못 건너게 하는 것처럼 외부로는 수출하지 않는 그쵸. 물건인가 보다. 저희가 정말 와 대전 대전 아니면 짱이다. 없나 보다. 카이스트가 있어서 이런 것도 최첨단이구나. 그러니까 대전의 특산물은 하이테크라서 대전에만 있나 보다. 사람이 지적 호기심을 잘못 쓰면 마이너스로 무식해집니다. 이렇게. 3년 전에 창원에서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본 거예요. 창원에서 처음 봤다고요? 원래 창원이 그렇게 신문물이 먼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대전 사람이 밀수해서 나간 거야. 제일 좋은 차도 세관에 안 걸려가지고 이렇게 부뚜껑에 숨겨서 대전까지 오는데 3년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3년 후에 서울에서 오신 분들 서울에 없었다. 창원과 대전, 대전과 서울 딱 중간 정도인 것 같은데. 유사과학에 대한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었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이번 주에 해야 되는 코너를 진행하죠.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